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주 쟁그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개혁 과제도 다 이룰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자, 오늘은 이 비대위 1차 비대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자, 비대위원들에게 임명장도 주고 그리고 당직자 인선에도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 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직격탄을 또 날렸습니다. 쌍특검, 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그리고 대장동 특검, 이 쌍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자, 청소년 압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지금 딱 똘똘 뭉쳐가지고 오고 있는 정당이고, 이래서 그들은 자, 불법이나 비리가 있더라도 단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단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는 지금 삼국지나 또는 자, 여기에 사극, 궁중 암투 같은 이런 사극을 찍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곳곳에서 뭐 이렇게 암투도 있고 권력 다툼이 있고 또 모함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데 빠지지 말고 우리는 똑바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정치를 통해서 자, 저들에게 이겨나가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비대위원 임명장 수여식과 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 우리끼리 내부 권력 암투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럴 시간과 에너지로 동료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설명하고 상대당의 왜곡 선동에 맞서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당의 왜곡 선동에 맞서자. 자, 그러면서 공공선을 또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의미의 선거에서는 더 본질적이고 큰 의미는 공공선과 공동선을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선, 공공선. 자, 그러면서 저희는 정치 초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정치를 국민께 보여드리고 그 과실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와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을 찍고 삼국 정치를 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씨 것이고 제갈량은 결국 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머리를 많이 쓰고 뭐 많이 하는데 그런데 머리를 쓰고 술술을 쓰지만 다 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극은 전부 다 결국은 최수종 씨가 가져간다. 자, 결론이 뻔하다는 겁니다. 결론이 뻔한데 그래서 이 정치판에서의 술수와 그리고 모함 뭐 이런 거 앞으로 없애야 된다. 거기 신경 쓰지 말자. 거기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에 대응할 시간도 지금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소년 악법을 통과시켜 놓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 거기다 지금 180명 전원 찬성했습니다. 거기 친명 비명 다투고 싸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이 비명계도 이 쌍특검에 대해서 찬성 결정인 겁니다. 자, 그걸 보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뭐 합리적이다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 단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재명과 싸울 뿐이지, 자, 우리 전체의 공동선의가, 공동가치, 여기에 관해서 별로 싸우거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그런 세력들이고 부류들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잘 적응했고 나중에 또 누가 들어와도 잘 적응할 사람들이고 이재명이 딱 자리 잡고 만약에 그 사람 이재명이가 그 비명계에도 자리 준다면 거기도 또 충성하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료 시민과 나라 미래 위해서 반드시 싸워 이기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의 격에 맞는 명분 원칙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처럼 마구 일방적으로 모함하고 공격하고 뒤집어버리고 땀 탓하고 이런 걸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위원장은 전날 28일에는 지명직 비대위원회 김예지, 민경우, 그리고 김경률, 구자룡, 장서정, 그리고 한지야, 박은식, 윤도현 대표 등을 임명을 하고 8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날 열린 13차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으로 임명이 됐고 한동훈 위원장은 자, 일일이 비대위원을 소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또 이들에 대해서도 각각 한 말이 있었습니다. 구자룡 비대위원, 자, 구자룡 비대위원은 변호사인데, 저는 미물에 불과할지 몰라도 나비의 날개짓이 필요하다면 끊임없이 날개짓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는 미래로 나아갈 것이고 저는 함께 하기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의 정치는 본연의 역할을 잊고 갈등에만 치중해 왔다. 미래기나마 정치가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정오가 싹트던 곳을 희망으로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예지 비대위원은 의정활동 해왔듯이 소외된 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노인 폄하 발언 논란에 휩싸였던 민경욱 비대위원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다시 올린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습니다. 박원식 비대위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인 이 나라에 제가 미력한 이 도움이라도 되고자 참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성공시킨 정당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면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해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면면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정청래나 고민정이나 뭐 서영교나 여기 대비하면 확연한 대조가 된다는 겁니다. 확연한 대조가 된다. 그러니까 저기는 이미 부서진 집이고 망할 집이고 폭망할 것 같아. 그런 비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식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저 상대방을 공격하고 저격하기 위해서 당이 온 힘을 쏟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 한동훈 장관은 지금 더불어민주당부터 이 총선용 악법 쌍특검을 통과시켜 놓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미안해할 줄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한동훈 호의 정치적인 출발과 여기 다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앞으로 여기에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한동훈 이 법무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그 사무총장에는 초선 장동혁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여의도 연구원장에도 조선일보 전기자, 이 통계 전문 기자입니다. 홍영림 기자를 임명했고 그 앞에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자, 이 김진표 의장은 용모도 머리도 스마트하니까 잘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모도 머리도 스마트하다. 자, 평소 대단히 존경해 온 의장님이다. 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화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0여 분간 환담을 했는데, 자, 이 김진표 의장은 정치인들은 20, 30만 명의 국민들이 선출한 국민 대표다. 소통이 잘 돼야 한다. 내가 상대하는 정치인 주변에는 20, 30만 명의 유권자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계속해서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회의원들에서 공격하면 바로 대식해버리니까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최강욱이나 거기 김남국이나 김의겸이나 그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지역구에 가면 지역구에 찍어준 사람을 대표하는 얼굴이다. 그러니까 막 조지지 말아라. 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한동훈 위원장은 의장님을 여러 차례 배를 기억하시는데 뭐 품격과 상생의 기본 정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평소에도 보고 존경해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당 사람이 됐고 여야가 충돌할 수 없는 시기, 충돌이 없을 수는 없는 시기다.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말씀하신 정신을 잘 생각하면서 공통점을 찾고 타협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충돌의 시기를 알고 그렇게 인사하러 가고, 자, 오늘 오후에 조금 있다가는 이재명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말들을 하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